홍세라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30년 전에 엄마가 저지른 일이 뭔지 아냐고. 그 약점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시는 거예요? 그 약점 때문에 제가 위험해지는 거예요? 그거 다 헛소리야. 다 거짓말이야. 그 사람들 나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짜야. 무슨 얘긴데요? 그 사람들 30년 전에도 없는 죄 만들어서 나 교도소에 쳐넣은 사람들이야. 30년 전에 엄마가 무슨 일을 저질렀겠어. 그 사람들한테 당한 것만으로도 반 죽은 거라 다름없었는데 너랑 내 사이 갈라놓으려고 그런 거야. 들을 필요 없어. 홍세라 말대로 정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? 아니에요. 안 믿어요. 그래. 믿을 필요 없어. 유진아. 갈게요. 정말? 대신 조건이 있어요. 말해봐. 저 혼자 갈게요. 베니는 엄마 옆에 있게 해주세요. 유진아. 베니라도 엄마 옆에 있어야 제가 억지로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. 그렇게 할게. 미안해. 힘들게 해서. 저도요.